분데스리가 김민재 출격대기 TVN 스포츠. 6시 전적 1승 1패 하지만 엄청난 임팩트가 느껴졌었던 트레버 피크입니다. 네, 진짜 전진밖에 모르는 진짜 광기의 파이터입니다. 기록한 8번의 승리가 모두 KO 승리고요. 방금 그 자료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좀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다양한 특이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정교하거나 테크니컬한 파이터는 절대 아닌데 저런 좀 말도 안 되는 공격으로 상대방을 당황시키면서 KO 그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약간 철권 같은 격투 게임을 예로 들자면 진짜 좀 게임 할 줄 아는 사람을 상대로 막 누르다 보면 막 이기는 경우 있잖아요. 이 선수가 진짜 막 누르는 그런 싸움꾼이에요. 이어서 입장합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모하마드 야히야입니다. 지금 현재 UFC에서 아랍에미리트 국적으로 경기에 나선 선수는 이제 후센 아스카보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오늘 등장하는 이제 코메인을 맡고 있는 함자트 치마예프와 같은 상황이에요. 원래 뭐 러시아 체첸 출신인데 본인이 아랍에미리트 국적을 따로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모하메드 야히야는 아랍에미리트 출생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고향인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관중들의 뭐 열기도 엄청나죠. UAE 토박이. 그렇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 뒤에 11간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닮았네요. 느낌이 좀 있죠. 8승 1패. 자, 가장 최근에 UFC 내에서 판정 패배를 당했던 게 처음이었습니다. 트레버 피크 28살 신장 175, 위치 177.8cm 브롤러 스타일입니다. 모하마드 야히야. 아랍에미리트 고구에서 펼쳐진 대회고요. 12승 3패 29살입니다.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1라운드 승리가 굉장히 많은 트레버 피크. 이게 뭐 야히야가 광전사 피크의 그 광기를 어떻게 누르느냐. 누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갈리게 되겠죠. 제압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또 영리하게 하단 공격해주면서 페인트 뿌려주면서 압박을 하는 모습도 보였죠, 피크. 패스를 바꿔주면서 압박하며 들어갔습니다, 야히야. 자, 트레버 피크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왼손을 찔렀어. 이거요. 튀기 후에. 자, 트레버 피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와, 시작한 지 1분 만에 시작됐죠. 바디에 온 힘을 다해 샷을 넣어봤고요, 트레버 피크. 자, 책단 주도. 자, 넘어갑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라운드가 가장 위험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지금 방금도 정타가 몇 번 터졌고 또 그라운드에서 엄청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 그립을 놓진 않았고요. 위기를 잘 극복만 하면은 트레버 피크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중후반에 또 본인한테 기회도 찾아올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무리하게 좀 뽑으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야히야가 버텼고요. 자, 겨드랑이 파면서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 무하마드 야히야. 트레버 피크가 초반에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결국에는 좀 버텨내고 있는 야히야. 자, 길로틴 조심하죠. 자, 머리를 빼냈습니다, 트레버 피크. 지금 야히야의 그 트레버 피크의 움직임을 보면은 야히야가 좀 그래프링 디펜스의 약점을 보인다는 것을 간파를 하고 이를 좀 중점적으로 준비한 듯한 움직임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도 테이크다운에 굳이 무리하지 않고 니킥으로 다리랑 복부위도 공격을 해주고 있죠. 자, 이거 오른손은 피했습니다. 팔로 블락을 해줬었던 야히야. 바디킥! 들어가는 제스처를 보여줬고요. 오! 왼손! 상당히 변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야히야는 이제 트레버 피크와 거리를 벌리기 위해서 또 사우스포 스탠스를 중간중간 섞어주고 있고요. 한쪽 들어올 때 킥을 맞고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야히야. 자, 처음부터 다리를 계속 누르고 있었던 피크인데 벌써부터 그 티가 나죠. 지금도요. 꽤 많이 들어갔어요. 트레버 피크의 레그킥도 다른 게 진짜 옷 입은 실어서 차거든요. 트레버 피크는 지금 본인 들어갈 타이밍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스탠스 다시 바꿨고요. 안쪽 킥, 2회 헤드킥.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트레버 피크의 파워나 속도가 느려질 걸 예상하고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데미지가 많이 받고 있어요. 자, 다시 붙었습니다. 40초 남겨둔 1라운드인데요. 한쪽 다리를 노려주고 있는데 목 컨트롤 해주면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야히야. 자연스럽게 방어를 또 하고. 발등 밟았고요. 자, 좋게 시도. 설마. 들어가고 있거든요. 남은 시간 11초. 자, 버텨보고 있는 트레버 피크. 자, 트레버 피크는 계속해서 돌면서 일자를 맞춰야겠고요. 자, 점점 더 그립을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트레버 피크. 이야, 버텼어요. 자, 결국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자, 일단 제블스라는 지시를 받았었고요.
바디킥 야야 트레버 피크의 뭐 공격도 잘 받아내고 끌어내고 뉴턴을 맞췄을 때 이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건데 1라운드 때 야야이 뭐 이렇다 할 만한 마지막 서브샷 캐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만한 공격이 없었단 말이죠. 오! 와 온 힘을 다해 진짜 오른손에 모든 걸 걸었네요. 자 역시 독창적입니다. 같이 보겠어요. 왼손 라이트. 자 근거리 싸움에서의 연타 싸움 야야가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자 사이드로 돌아줍니다. 자, 코너를 말대로 직선 공격해주면서 저 타이밍 끊어야 돼요 야이아는. 자 펀치 이끌어내면서 타이밍을 봤었던 트레버 피크. 압박 못하게 해야죠 야이아. 코너 측의 지시대로 잽을 통해서 이 방지턱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잽을 타고 트레버 피크가 또 풀파 펀치를 던질까 봐 이게 킥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네, 밸런스 무너졌죠. 자 들어가다가 안면쪽에 한번 허용했었던 트레버 피크. 네, 킥에 확실히 좀 데미지를 허용한 야이아입니다. 트레버 피크가 지금 얼마나 좀 펀치를 파워풀하게 휘두르냐면은 지금 카메라에 지금 땀이 튀겼어요. 아 그러네요. 이 카메라에. 네, 지금 파리가 앉은 거 아닙니다. 네. 땀이 튀긴 거예요. 아 들어가다 왼손. 자 이번에도 맞긴 했습니다. 트레버 피크. 또 피크가 거리를 좁힐 때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카운터를 맞으면 데미지가 배가 되죠. 그렇죠. 자 왼손 안면에 맛을 봤습니다. 트레버 피크. 자 제브로 제브를 봤었던 야이아가 오히려 접근을 해봅니다. 스탠스 바꿔주고요. 네, 여기도 지금 야이아 지금 직선공이 좋아요. 바디킥 테로 쪽에 심어봅니다. 피크도 마냥 못 들어가는 게 저렇게 야이아의 직선 공격이 꽤나 날카롭기 때문에 맘 놓고 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헤드킥. 이게 아무래도 트레버 피크가 뭐 셋업을 통해서 정교하게 들어가는 선수가 아니라 오야 태경 킥에 이은 스피닝 백피스트 디딤발을 찹니다. 자 시작되나요? 자 바디 돌려주고 더블릭 테이크다운 준비. 자 그렇지만 자 또 들어갑니다. 펀치 연타. 이제 몰렸지만 그래도 안정감 있게 빠져나오고 있는 무하마드 야야. 자 또 들어갈 준비 트레버 피크. 인사이드 킥. 하지만 카운터를 또 노렸었던 야이아입니다. 라이트 오버핸드. 오 후드를 조심하죠. 바디 안정. 바디 좋았어요. 바디 좋았어요. 자, 데미지 있어요. 이게 보시는 분들은 아, 저렇게 대놓고 들어왔는데 왜 카운터를 못 때리고 왜 맞아주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이게 피크를 보면 야야 펀치를 맞긴 맞아요. 근데 맞는 걸 그냥 버티고 이제 펀치를 던진단 말이죠. 네. 이러면 야야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못 펀치를 던졌다 오히려 KO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펀치를 시원하게 못 벗는 겁니다. 아 정말 진심이었었던 라운드였습니다. 네. 와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트레버 피크 진짜 매력적인 선수예요. 아 매력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닉네임을 좀 붙이고 싶은데 네. 미스터 자 또 들어가요. 자 왼손 맞췄습니다. 지금 피크 지금 1분 15 왔거든요 지금. 예. 장전했죠. 자 페이크 주면서 오른손 아니고 왼 야 근데 닉킥 조심해야죠. 레프트 훅 라이트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그립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운드로 데려왔는데 아니 그 지금도 초크 시도였나요? 자 그리고 상대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자 팔까지 노려줍니다. 네 저렇게 오른팔 제압당하면 가절할 수가 없죠. 자 팔을 풀러내려고는 하고 있는데 자 일어나고 있는 무하마드 야야. 아 그래도 포지션 회복은 했습니다. 자 오히려 언덕을 판 상태에서 싸잡으려 했었던 야야. 어 치열해요. 와 다시 됐다. 기술적이었습니다. 또 레그 마운트 올라탔고요. 오, 자 초크. 자 저각도에서 초크를 노리네요. 그러게요. 펜스가 지금 동선을 가로막고 있는데 알아못하지 않습니다. 오, 털어냈습니다. 자 반키. 트레버 피크의 공격을 받아내면서 약간 수동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게 또 판정에 간다면은 이런 것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 라이트. 들어왔어요. 또 변칙적인 펀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각도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네요. 자, 해머링 했다가 백피스트 펀치. 그러게요. 커버로 막았습니다. 자, 고개 상체 흔들어주면서 펀치를 피했고요. 트레버 피크가 기술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진짜 남성 호르몬이 흘러넘치는 그럼요. 그런 터프한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MMA 수준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정형화되면서 이런 파이터를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아, 특히 그럼요. UFC에서 어느 한쪽으로 딱 쏠렸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아직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대입니다. 야이야의 지금 경기 운영은 좀 너무 지나치게 수비적이고 수동적이에요. 자, 다시 시작입니다. 1분 50여초. 자, 길을 모았을까요, 충분히? 오! 좋은 펀치, 야이야! 근데 트레오피크 지금 유효타를 허용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들어갔거든요. 자, 니키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들어가다가 결국에 안면 쪽에 펀치를 좀 허용했습니다. 네, 여러분 밸런스가 순간 무너지는 걸 보니까 데미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자, 발등을 받습니다. 피했어요. 자, 1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케이지에 빠져나오려 했지만 다시 밀어넣는 트레버 피크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3라운드 때 트레버 피크가 테이크다운도 성공을 했고 마운트도 올라탔죠. 레그 마운트도 올라탔었죠. 자, 잽을 치고 또 접근하고 있는 트레버 피크. 바디. 야야 지금 코너진의 말을 듣고 1라운드를 본인이 가져와서 3라운드 내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1라운드 이거 야야가 가져왔던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자, 장전. 자, 장전했어요. 장전했어요. 자, 그리고 테이크다운 슛도 넘어갑니다. 트레버 피크. 아, 이거 커요. 제가 보기엔 1라운드를 모두 야야가 가져갔던 건 굉장히 어렵다. 아, 등반 성공입니다. 어쨌든 야야 선수 코너 측에서는 거리를 벌리고 이런 근접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어쨌든 작전은 실패한 거예요. 네. 자,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마지막까지 발등을 받네요.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경기 종료를 느낍니다. 공식 판정으로 이어집니다. Ladies and gentlemen, after three rounds, we go to the judges' scorecards for a decision. The judges score the contest 29-28, 30-27, and 30-27 for the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Trevor. 만장일치 판정승 트레버 피크입니다. 이렇게 되면 트레버 피크 커리어 첫 판정승입니다. 그리고 세 명의 그 저지의 채점이 다 달랐어요. 네. 그만큼 혼란스러웠던 경기. 저지들도 처음 보는 느낌일 수 있거든요. 특히 네. UFC 무대에서 이런 광전사 요새 보기 드물거든요. 힘들거든요.